1454, 두 부등식이 예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해서 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구하니? 범위를 구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y가 마이너스에서 4인데 2x 플러스 y 플러스 4가 8과 4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4를 빼. 0, 2x 플러스 y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y 범위가 이거잖아. 그럼 y 대신 y를 x로 바꾸면 안 되나? y 대신 x를 바꾸면 안 되나? 그럼 y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뺄 수도 없고. 0, 2x 플러스 y 이렇게 나눠서 2x 플러스 y 4 이렇게 나눠서 이걸 이렇게 보자. y는 마이너스 2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요. y는 4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를 요 식에다 넣어볼까? 그럼 넣어보면요. 이게 y의 최소값인 거지? 이게 y의 최대값인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최소최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리고 얘도 5x의 제곱 플러스 n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인 4이 8 16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네. 얘는 계산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 얘는 네, 이대로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으로 해보겠어요. 5로 묶으면요, 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x 플러스 4니까 얘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5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5, 5, 25 마이너스 25분의 4인데 곱하기 5가 돼.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는 5x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25분의 16 이렇게 나오네. 또 얘는 5로 묶으면 x 마이너스 5분의 12x 플러스 20이니까 얘는 5로 묶으면 x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36인데 20이니까 야 얘는 숫자가 왜 이렇게 크니? 500 마이너스 얘는 엄청 큰 수가 나온다. 500. 최소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5분의 2일 때 5분의 16이 가장 최소값이 되겠네요. 네. 와, 이거 좀 어렵다. 5분의 16. 그래서 답은 5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식을 풀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했냐면 xy 관계를 넣어서 xy 관계를 넣어서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y는 4-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지. 그래서 얘에다 대입을 해. 그러면 요거 자체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또 얘를 대입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2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요 식이 최소일 때, 같을 때를 찾은 거죠. 완전제곱식을 고쳤어요. 둘 다. 이쪽은 좀 무지하게 크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니? 500, 뭐 464, 5분의 464 이렇게 나와. 5분의 464. 이건 되게 큰 수죠. 이쪽은 완전제곱할 때 5분의 16이라는 수가 나와. 그래서 이쪽이 최소.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네.